먹은 여자인 오줌소리. 소주 먹은 여자인 술이 많이 챘어. 그래갖고 소주 먹은 여자도 걸음걸이가 좀 상태가 이상해. 막 이래. 그래서 막 배를 오줌 내려. 그러니까 이런 분야 다 하자시네. 근데 길거리 있을 때는 오줌을 넣을 거 아니야. 일단은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될 거냐. 그래서 사람을 살피고 빤스를 내리고 오줌을 넣어. 소주 먹은 여자는 이렇게 소리가 계속 이뻐. 얌전해. 근데 이제 막걸리, 맥주 먹은 여자 먼저 이렇게. 맥주 먹은 여자, 음악, 큐. 맥주 먹은 여자는 배가 바빠. 그러니까는 걸음걸이가 바빠. 그러니까, 이지랄이요. 아이고, 오늘 맥주 먹으면 옷 하나씩 자주 가잖아. 그래서, 맥주 먹은 여자. 소리가 조금 걸쭉해. 맥주 먹은 여자는 털더라고. 왜? 거품이 붙었나봐, 씨부라커. 그니까 털어. 근데 이번에 이제 막걸리 먹은 여자니? 막걸리 먹은 여자? 응, 음악, 큐. 가자. 막걸리 먹은 여자. 막걸리 먹은 여자, 당당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유, 좀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는 이제 소생이 이제 버스춤이 있어. 옛날에 정말 요즘은 품바들이 많이 하더라고. 진례새끼가 많이 따르는데, 요 버스춤. 네? 60대 엄마, 70대 엄마, 80대 엄마. 버스 안에서 이제 춤을 못 춰. 그러니까 이제 의자 잡고 추는 거 있거나. 내가 소생이 잠시에 그 하나 보내드리려고. 어쨌거나 우리 팔자가 무슨 팔자요? 지랄 팔자, 그지 팔자, 예, 연맛살 팔자, 무당 팔자네. 그래서 여기서 굿 한번 또 이 시점에서 하나 해드리고 또 노래 하나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냥 노래만 하면, 예, 뒤에 아까 가수님들 나오신 분들 다 노래만 하잖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예, 내가 이제 요거 이제 굿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노래 하나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강강 버스 안에서 추는, 예, 강강 버스 춤 또 하나 해드릴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그 20대는 밤에 이제 거시기를 할 때 둥지를 틀어놓고 거시기를 해. 30대는 찬, 찬, 찬. 40대부터는 이제 된장 맛인지 고추장 맛인지 알아. 요지랄만 해. 뽕짝, 뽕짝, 뽕짝. 요지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는 우르라의 봉합. 60대는 이제 가는 세월이 이제 고장을 딱 내놨고. 예, 약해. 이제 70대는 한 500년 안 되니까 좀 뜯는 거. 그거니? 그래서 그거 다 해드리고. 어쨌거나, 예, 이따가 선생님 갑설 타임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십자 타령, 뭐, 예, 또 뭐, 천지풀이, 예, 한매친 또 갑설이 여자 타령.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또 이제 인생풀이라고 여자는 인생으로 따지면은 또 물건으로 따지면은 10대는 샘플, 20대는 정품, 30대는 명품, 40대는 박연세일, 50대는 공장 대방출, 60대는 지라고 폐업 정리, 70대는 지라고 되겄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가일로 따지면은 10대는 땡감, 그거 건드리면 안 될 거예요. 아시죠? 20대는 호도, 까고 나면 목 잡고 없고 아무 재갈이 재미도 없고 맛도 없어. 30대부터 이제 제대로네. 30대는 칼만 대면 쩍 벌어져. 여러 새끼 나눠 쳐먹어도 티도 안 나네. 수박.
네, 40대는 성유. 그거 벌어진 거 그거 해지하지 안 해주면 요즘 FM네들 바람피고. 50대는 꽃감. 보기에는 쭈글쭈글해도 50대 꽃감도 이것도 먹고 나면 간친맛 나 또 먹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이? 60대는 무화과라고 이제 가입 떨어지 바로 썩어.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쁘게 하고 다니네. 나 좀 건드려주셔. 이제 고장날 때 돼갖고 지라고 요때 안 하면 못하네. 예, 그래서 이? 70대는 단풍이라고. 예, 그래서 남자는 인생 풀이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10대는 이제 넘어가고 20대는 힘이 좋아. 2판 4판 이 여자 여자 안 가지고 아무 여자나 껄떡대고 무턱대고 쳐들하고 허고 또 오고 허고 또 오고. 예, 참 좋을 나이여. 30대는 삼삼하게 오는 여자 가는 여자 안 맞고 안 잡고 이쁜 여자 해주고 못생긴 여자 발로 까고 돈 있는 여자 해주고 돈 없는 여자 또 까고. 40대는 사주 못 쓰고 지 마누라고 살 만큼 살았다고 지 마누라 멀리하고 너미 여자 껄떡거리고. 50대는 이제 안 되니까 비약으로 처먹고 밤새껏 해줘도 알아준 여자 하나 없고 해주고도 욕먹고. 60대는 육가부 떨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가는 세월 누가 먹어. 요것만 불쌍하고. 70대는 놀고 있네 놀고 있어. 못하면 안 되면 그냥 자지 밤새껏 잠 못 자게 친구 갖다가 외발로고 지랄 연병이여. 80대는 발발 떨고 들어가자니 겁나고 나가자니 쪽팔리고. 90대는 이 구멍만 쳐다보고 개구멍인지 눈구멍인지 지구멍인지 콧구멍인지 연탁구멍인지 구멍가구멍인지 못한 나는 한장 갖고 예 구석으로 숨고 냉수 먹고 속 차리고. 100세는 인약제 백약에 무여라. 허허 품바가 정말 잘한다. 자, 나한테 한번 가겠습니다. 선생님.